참가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실험맨이 뒤늦게 버튼을 눌러보는데요. 하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. 밤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날씨여갖고 별로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요. 그리고 또 저는 아줌마이기 때문에요. 아가씨랑은 모르는데. 왜요? 아줌마는? 아줌마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게 좀 덜 무섭더라고요.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. 실험맨의 눈치를 보는 이 여성. 먼저 말을 걸어 실험맨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. 그런데 위치가 문제군요. 등 진 채 서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여성의 대처법은 좀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. 위협을 느낀 참가자. 먼저 실험맨에게 친근하게 말을 거는데요. 당당한 참가자의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실험맨. 이상한 낌새를 느낀 참가자는 시야를 확보하며 실험맨을 의식합니다.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요. 저보다 어리신 것 같다고 어디 사시나 봐요. 참가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오히려 실험맨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참가자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? 아휴, 너무 무서워가지고요. 너무 떨려가지고. 차라리 말 걷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 걸었거든요. 괜히 또 막 너무 또 불안해하면 더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아갖고.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참가 여성. 하지만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. 내려서 지금 다들 전화하고 계시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문이 닫히려고 할 때 예, 내리셨습니다. 지금 오히려 범죄자를 안심시키는 케이스거든요. 예. 문이 닫히는 척 해놓고 예, 바로 열고 닫혔네요. 예, 예. 실험맨을 피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참가자. 하지만 실험맨이 내리지 않자 고민하는데요. 아니, 누구 좀 기다리겠냐고요? 금방 내려온다 그래가지고. 낯선 남자와의 동승을 피해보려 하지만 결국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맙니다. 끝까지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를 풀지는 않는데요. 그럼에도 실험맨과 함께 탄 이유는 무엇일까요? 혹시 그러면 이렇게 같이 안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? 아, 그래도 올라와야 되니까. 그런데 너무 안 가시고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었어요. 아,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서 계속 눈치 보이고 하셨어요? 네, 시겠다.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성범죄, 막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성범죄 예방법 제가 깐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낯선 남자와 마주친 여성, 남자의 행동이 엄청 수상쩍은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베이터에 탑니다. 아니, 그 낯선 사람하고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안 돼요. 수상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거든요.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전화를 받는 척 한다든지 하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. 층수를 누르고 평소처럼 구석에 자리 잡은 여성. 이 행동 경고감입니다.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상대를 앞쪽으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비상벨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벨 가까운 곳에 서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근처에 서 계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. 엘리베이터를 타면 습관적으로 앞에 서는 여성분들. 신경 쓰입니다. 네? 아니,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주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등을 딱 벽에 기대고 이렇게 서셔야 안전합니다. 등면에 등을 대고 서기